특조위와 유족들이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서 거리농성 중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처리와 관련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20m도 못 가 경찰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문서 접수마저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세월호 가족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경찰이 방송 차량을 견인하려 합니다. 가족들의 항의에 결국 경찰은 물러났습니다. 앞서 가족들은 오늘까지 시행령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화답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노동절 기념대회 이후 내일까지 범국민 철야 행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재보궐선거 전패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당에 대한 질책일 뿐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표는 현안과 관련해 야당답게 더욱 강하게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